이영재님, 영혼 100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혼과 100의 개념이 정확히 구분이 안 돼서요. 그죠. 영은 참나고, 예. 혼과 100의 구분이 안 가신다니까. 혼은 우리 생각, 감정, 오감이죠. 그게 혼이죠. 여러분, 개체성을 말합니다. 에고예요, 에고. 100도 여러분 개체 안에 들어있는 건데, 네. 100은 우리가 지금 탄핵해야 개발돼요. 100은 그냥 일반적으로 개발되지가 않고 일반인도 혼은 느낄 수가 있죠. 바로 깨어나면 0을 느끼고 0의 작용으로 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생각, 감정, 오감을 나라고 여기는 개체성이잖아요. 개체 개별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걸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보고 내가 들었던 거. 남이 보고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걸 말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근데 그 혼, 그 0과 100, 혼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6을 부여받았는데, 6 안에 에너지의 몸이 하나 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차크라 수련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몸 안에 진짜 차크라가 있고, 차크라에 딸려있는 또 기운이 다 있는 길. 근데 우리가 0혼은 갖고 가도, 우리가 죽어본 건 아니지만은, 앞서 가신 분들을 다 봤을 때, 100까지는 몰라도, 영혼은 가져가는데, 친구 함께 영화 보시면은, 그게 영혼이 딸려 나온 거예요, 영과. 영만 있으면은, 개별성이 없죠. 근데, 차태현이 나와 있잖아요, 밖에, 몸 밖에. 혼이 딸려 나온 거죠. 그러나, 물질성은 없다. 뭐, 사물을 만지고, 막, 모습을 드러내고 이러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를 딸려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명경대라고 나의 과거 잘못을 비추는 과거의 삶을 비추는 그 거울에다 비춰보면 이제 재상이 낱낱이 드러나서 이제 이 도교의 이야기죠. 그래서 심판 받아서 이제 지옥으로 갈 분은 지옥으로 가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분은 뭐 성실히 살았으면 지상으로 가고 천상으로 가서 좀 이렇게 복락을 누리다가 또 내려올 분들은 내려오고, 다시 인간계로 올 분들은. 그게 혼이죠. 100은 못 가져나와, 일반적으로 못 가져나오죠. 근데 이제, 단학을 한 이들은 경락을 끄집고 나온다. 차크라부터 경락까지 다 끄집고 나온다. 그럼 그게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혼백이라고 이미 동양에서는 씁니다. 혼과 백이라고. 근데 사실 100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물질성을 말해요, 물질성. 6은 죽어도 100은 개발되면은 100을 끄집고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죽어도 이제 어떤 영혼을 담을 그릇이 하나 생겨 있는 거죠. 일반인보다 다른. 그 그릇이 되는 에너지체를 가지고 이제 현상계를 살수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이 현상계는 이 거친 육신에 합당한 세계입니다. 몸이 있다라는 것은 세계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 몸이 머물 세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구예요, 지구 지금. 여러분들이 꿈속으로 가시면 꿈의 몸이 있고요. 그 몸에 합당한 세계가 있어요, 꿈에. 뭐라고 딱 처음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꿈 깨고 나면 사라져버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뛰어다니고, 누구 만나고, 놀고, 막 그렇게 구르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할그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에너지의 몸이라는 100을 끄집고 나왔으면은 그 몸이 지상이 합당하겠나 아니면은 그 몸이 갈 세계가 따로 있겠나 해서 성자들이 오시면은 반드시 어떤 세계를 상정합니다. 예수님은 그 몸이 머물 세계를 천국이라고 불렀고, 석가모니 이후 대승불교는 그 몸까지 상정하니까 불국토, 어떤, 네, 그걸 이제 정토라든가, 예. 네, 그런 세계로 불렀죠. 불국토라고 불렀죠. 저기 서양에서는 올림포스, 제우스가 사는. 저기 북유럽에서는 아스가르드, 예, 토르와 그 있잖아요. 오딘이 산다는. 거기서 이제 미드가르드로 내려오죠. 이제 그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로.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동서양이 다 동일한 어떤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일반 몸으로 못 가요. 이렇게 빛나는 몸을. 아까 말씀드린 그 차크라가 다 열리고 거기에 딸린 경락이 개발된 몸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냥 묻히죠. 묻히니까 몸 안에 아직 몸은 썩어가고 있지만은 백이라는 물질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묘 주변에 하얗게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우리는 소복이는 입은 여인으로 나타나고 예전 야사에 이렇게 전설의 고향 이런데 서양은 그 무덤 주변으로 하얗게 이렇게 떠다니는 그게 백입니다. 예, 혼은 안 보여요. 혼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뭔가 도깨비불처럼 서양인들도 무덤가에 하얗게 떠 있는 걸 보는 게그 백을 보는 겁니다. 이게 거기를 안 떠나고 묘 주변을 이렇게 그 몸이 썩을 때까지 다 썩어서 사라지면 이제 백이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백이 분해가 된다고 보죠. 백이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또 구분되시나요, 백이?